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과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준비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. 김 지사는 28일 파주 사회복지책 마을에서 경기도의회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. 지난 24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만나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당부한 김 지사는 다음 주에 국회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한다며 향후 계획도 설명했습니다.